제가 얼마 전에 이선빈 씨는 라디오에서 뵀었어요. 네, 맞아요. 근데 오늘 오밤에 엄청나게 나오고 싶으셨다고. 나오고 싶었는데 네. 제가 이제 오빠한테 네. 좀 많이 부탁을 해서 네. 같이 나오게 됐어요.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든든하고 네, 좀 떨리긴 하지만 네, 얼핏 들었어요. 임시연 씨는 지금 3일 전에 저희가 연락을 드렸는데 맞아요. 네, 갑자기 이렇게 나와주신 거예요. 박수 한 번만 주세요, 여러분. 아유. 정말 바쁘시다고 네. 들었는데 사실은 저도 임시완 씨가 진작에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저희는 또 인연이 있잖아요. 인연이 깊죠. 네, 제가 이찬혁 피디오라는 이름으로 리메이크 프로젝트를 했을 때 제가 연날리기를 했었죠. 네, 연날리기라는 네. 노래로 함께 해주셨는데 되게 궁금했어요.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? 그러니까 원래는 배우 고아성 씨 있잖아요. 고아성 씨가 먼저 어떻게 같이 하게 됐죠. 같이 하게 됐죠. 네. 근데 마침 그걸 저한테 자랑식으로 앨범 뭐 하나 녹음하게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나 그게 이제 찬혁이의 그 우산 프로젝트였던 거예요. 네. 오. 같이 촬영했던 임시완 배우한테 자랑을 네. 엄청 했어요. 나 이런 거 제안받았다 할 거나 네. 나도 가수 한다 이러면서 네. 자랑을 엄청 했더니 되게 진지하게 자기도 하고 싶다고 꽂아달라고? 네, 네. 여기서도 이렇게 그래서요. 꽂아 주셨어요. 그래서 그 꽂아 주셨다는데요? 꽂아 주셨네. 꽂아 주셨나요? 네. 맞죠. 아니, 이번에도 저거는. 그렇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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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것도 제가 전문이시네요. 제가 꽂아 주는 거잖아요. 네. 그렇죠? 네. 뭐 여기저기 많이 꽂아 주시면 각종 관계자 분들 여기저기 많이 꽂아 주시면 저는 항상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. 언제든지 꽂히겠습니다. 아우.